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도록 해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의 힘차고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어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요. 또 어떤 게 다를까요? 바로 말, 언어가 달라요.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서는 헬로라고 해요. 또 프랑스에서는 봉주르라고 해요.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다양한 말, 언어가 생겨나게 됐는지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에서도 살아남았던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노아의 자녀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도록 사람들에게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날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우리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살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아요. 하늘의 닿을만큼 높고 높은 담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한 마음으로 배를 만든 노아와 다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나쁜 마음으로 탑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탑을 높이 높이 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사람들의 말을 뒤죽박죽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벽돌 좀 줘. 뭐? 벽돌! 벽돌이 필요하다고! 망치를 달라는 거야? 뭐야?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우 답답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결국 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했어요. 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힘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죄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잘 들었으니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손가락으로 장난치고 떠들고 싶은 죄의 바이러스가 꼭꼭 공격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해요. 다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는 행동도 정말 많아요.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교만한 마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